제가 봉현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선행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정수용 필터라든지 공기청정용 필터 주기적으로 이제 가정 방문해가지고 정수기 내부를 살균 키트를 가지고 살균 세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키트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오젠은 뭐 제가 홈페이지 한번 살짝 들어가 봤는데 금요일날은 또 일찍 퇴근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좀 이렇게 재밌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기를 이쁘다 하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상사한테 목숨을 바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이제 건강인데 그래서 건강해야지 이게 모든 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부를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사용도 못하고 뭐 이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건강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많이 좀 나가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11개국 중에서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몇 번씩 좀 많이 다녀왔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6개월간 일본의 동경공업대에서 이제 같이 전자코어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6개월간 또 일본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가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본에서의 어려웠던 그 생활, 그걸 이제 전자코어를 실제로 이제 기술을 거기서 공부를 해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연을 했을 때 시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까지 받았을 때 그 개강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해외는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오면서 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아 그리고 또 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죠. 일본에 한번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93년도에 다녀왔는데 6개월간 정말로 이게 동경에 있었거든요. 동경에 있었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쓰레기 이런 게 안 보여요. 거리에. 그만큼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물론 이제 건물 자체는 우리가 더 화려해요. 일본은 옛날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 인프라라 해야 되나? 하여튼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질서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일본 저 해외에 가보시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세라도 이 저거타입, 포트타입 정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는 시장이 좀 작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이게 맨 시장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양판점을, 가전 양판점을 가보면 이 지금 이 포트타입 정수기에다가 뭘 제거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있거든요. 지오세민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게 제거가 된다고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가면 또 다르겠죠. 아까 그, 우리 전방사님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린 이게 제거가 돼야 된다고 표시를 해가지고 그 표시가 되어 있던데, 유럽 같은 또, 때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해보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지 거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시작인 건데 고객 조사를 하고 상품 기획을 하고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 개발을 하면서
이 기능이 가능한지를 피지빌리티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증수기는 판매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포트타입은 물론 이제 뭐 다르겠지만 계속 이제 필터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관리하는 것 자체만 놓고도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 우리가 이걸 또 렌탈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주 이게 좀 이건 다양하고 정말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바이오세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핵심적인 기술 여기를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이오세라 가지는 제품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외의 어떤 상황, 국내 상황 이런 걸 정확하게 환경 분석을 하고 전략을 잘 짜면 그런 부분들로 상장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수혜가 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